완전 따끈따끈한 핫한 신상인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좀 입체적인 효과를 주더라고요. 정말 버릴색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건 또 신박해서 너무너무 감동했던 포인트입니다. 독보적인 가을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서 진짜 신상이 미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니 언니, 올리브영에도 신상 화장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백화점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대체 뭘 사야 해요? 하는 뭉독자들 위해서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사야 하는 가을 신상 꿀템들 올리브영에서 3개, 백화점에서 3개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신상템들을 테스트해보거나 구매하거나 하면서 최종으로 고른 3가지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저 믿고 사셔도 아마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먼저 백화점에서 요즘 가장 핫한 신상 중 하나인 요 입생로랑의 틴트부터 가볼게요. 저는 우선 이런 쫀쫀한 틴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백화점 브랜드가 이 입생로랑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가을을 겨냥해서 새로 나온 컬러들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건 물먹 탱글 광보단 발색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마무리는 쫀쫀하게 코팅되는 광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색이 살짝 더 올라오는 편이라 그건 참고해주세요. 우선 제가 7가지 컬러 다 테스트해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440번 그리고 622번인데요. 먼저 이 440번이 너무 예뻐. 피부톤 크게 안 타고 그냥 다 잘 어울리는 분위기 미친 가을 립이라 이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여쿨라인 저한테는 가을 컬러를 아무리 사랑해도 생각보다 딥하고 저채도인 컬러가 많아서 못 쓰는 게 많은데 이건 적당히 중간 채도면서 제가 좋아하는 미지근한 단풍잎 같은 컬러라 단독으로 써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622번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외색으로 볼 때는 이 440번이랑 크게 차이가 없나 싶다가도 발라보면 이렇게 좀 쿨한 모브 컬러가 아주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저채도에 푸른기가 많이 도는 모브 컬러가 저한테는 진짜 워스트 색상 중 하나인데 이건 은은한 모브 컬러라 적당한 포인트 컬러로 쓰거나 겨울쿨 분들이 썼을 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440번은 초가을에 한 4-5시 정도가 연상이 되는 컬러였고 옆에 이 622번은 늦가을에 저녁이 생각이 나는 그런 컬러였어요. 저 너무 N인가요? 저는 가을에 블러 매트 립보다는 좀 쫀쫀한 광택감을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는 이 입생로랑 완전 추천드리고요. 이 두 가지 컬러 말고도 정말 예쁜 컬러가 많으니까 직접 매장 가서 꼭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짠! 이번에 몽독자도 헤라 이 블러셔 신상 보셨나요? 진짜 색감 기절이야. 사실 다른 컬러들도 다 너무 예쁜데 저는 그중에서 이 체리시 컬러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블러셔 말고 체리시라는 립 컬러도 너무너무 예뻐서 입생로랑 걸 갖고 올까 헤라 거를 갖고 올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민을 더 하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생로랑이 조금 더 이 헤라 컬러들보다 더 웨어러블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입생로랑을 골랐고요. 대신에 이 체리시 블러셔는 제가 봤던 백화점 블러셔 중에 진짜 가장 독보적인 가을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헤라의 다른 블러셔 컬러들은 좀 대중 뭔가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컬러들이 많았는데 이 체리씨는 좀 너무 이거 독보적이지 않나 이 컬러? 저도 이렇게 딱 지금 볼에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약간 채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맑은 장밋빛 컬러예요. 딱 보면 컬러가 조금 진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올리면 생각보다 맑고 좀 청순하게 연출되거든요. 시크한 말린 장미 느낌보다 개인적으로 발그레한 레드 느낌이 강했어요. 특히나 이거는 좀 제형감이 미쳤는데 가루가 막 폴폴 날리는 보송한 제형이 아니라 습식 타입이라서 바르자마자 피부에 딱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심지어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입자가 정말 정말 고운 금빛 펄이 이렇게 사르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 볼이 조금 더 윤기나 보이면서 예쁜 피부 표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런 내장 브러쉬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런 내장 브러쉬가 막 와 만족할 만큼 너무 좋다 요런 게 사실 없었는데 이 내장 브러쉬가 이 헤라의 제형이랑 너무너무 찰떡콩떡 아주 꿀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까지 너무 야무지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번 가을 신상 백화점 블러셔 중에서는 저는 요거 너무너무 만족했고요. 게다가 색상도 예쁜데 가루 날림도 없고 은은한 윤광 까지 만들어줘서 좀 분위기 있는 가을 블러셔 컬러 찾고 계셨다면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도 완전 따끈따끈한 핫한 신상인데요. 요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인 워터 인 루스 파우더입니다. 중독자들 다들 아시죠? 제가 아르마니 베이스 너무 좋아하는 거. 근데 그전에 제가 사용했던 파우더들은 막 완전 좋다 이런 느낌을 사실 못 받았는데 이번 루스 파우더 완전 요물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파우더 단계를 무조건 거치는 인간이지만 건성 김미연으로서 파우더가 서걱거린다거나 많이 건조하면 피부가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파워 매트 이런 제형보다는 수분기가 조금 있으면서 촉촉한 타입을 선호하는데 이 파우더가 진짜 신박한 게 딱 요거를 바르고 한 1초 정도 있잖아요. 그럼 피부가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쿨링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쿨링 효과 있는 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써봤어도 파우더에 쿨링 효과가 있다? 이런 건 또 신박해서 너무너무 감동했던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파우더가 수분 에센스를 30%나 머금고 있어서 지성분들 뭐 물론이고요. 저 같은 건성분들, 뭐 복합성분들도 가을 겨울에 나는 무조건 파우더 쓴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속당김 아마 정말 적을 거예요. 입자가 정말 곱고 딱히 컬러는 들어가 있진 않은데 약간 화사하게 반톤 정도 업 시켜줘서 모든 피부 타입이 쓸 수 있고요. 특히 이 통통이 퍼프랑 진짜 궁합이 좋은데 이걸로 팔자나 뭔가 유분기가 싹 올라온다 그런 부위에 다듬어주잖아요. 그럼 진짜 모공이 싹 깔끔하게 메워지더라고요. 이 파우더 바르고 그 위에 지금처럼 블러셔 얹으면 확실히 지속력도 올라가고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뽀송? 매끈해지면서 가을이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피부 표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좋은데 이게 진짜 가격이 너무 사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감안한다면 그래도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은 쓸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써본 파우더 중에 정말 신박하면서 이 쿨링감 느껴지는 촉촉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아니 백화점 세 개 다 너무 예쁘죠? 근데 또 질 수 없다 올리브영 바로 들고 올게요. 아니 사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 백화점 vs 올리브영 하면서 올리브영 제품들의 완전한 승리다라고 느낀 게 이 백화점 제품들은 사실 뚜렷하게 좀 좋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고르는데 막 엄청 애를 먹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은 진짜 예쁜 신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사실 조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뽑힌 베스트 3 지금 당장 가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짠! 이번에 정말 많은 가을 신상 팔레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의 원픽은 바로 요 놈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폴인 오트라는 컬러예요. 요게 정말 데일리한데 또 완전 음영음영 재미없는 컬러는 아니라서 피치 브라운의 미지근한 톤을 즐겨 쓰시는 몽독자들은 아마 정말 정말 좋아하실 만한 컬러들입니다. 이게 보면 베이스부터 중간톤 그리고 포인트 음영 컬러까지 정말 버리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두고 보면 뭔가 그 핀터레스트의 몽글몽글한 재질이 느껴지는 팔레트예요. 게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경도가 단단하지 않고 좀 벨벳 질감이라서 엄청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팔레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섀도우를 너무 여러 겹 레이어를 하는 스타일보다 메인 컬러는 딱 한 두 가지 정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뭐 애교살이나 포인트 아이라이너 컬러 정도 활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팔레트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컬러 하나하나 그냥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펄리노트가 완전 그런 느낌이라 그냥 중간 톤이나 베이스 톤 아무거나 집어서 발라도 그냥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 컬러인데 얘가 진짜 단독으로 바르면 이렇게 뮤트한 미지근한 피치 브라운인데 약간 트렌디하면서도 가을 감성 싹 가져가는 그런 컬러라 저는 이 컬러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정말 많은 올영 가을 신상 팔레트가 나왔지만 저는 그 중에서 원픽은 이거고 아마 저랑 색조 취향 비슷하신 몽독자들은 이 홀리카 거 정말 정말 잘 쓰실 거예요. 사실 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넣어다 하고 골랐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 00호 밀크예요. 사실 이 오스테이 컨실러가 제가 영상에서 이미 몇 번 추천했던 이런 스패출라 형식의 컨실러인데 이번에 올영 세일했을 때 완전 혜자 기획으로 이런 컨실러를 하나 구매하면 이 00호 밀크라고 완전 그냥 무펄의 하이라이터를 하나 1 플러스 1으로 주는 행사를 해서 제가 또 바로 냉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0번이 생각보다 진짜 활용도가 높고 특히나 조색
해서 요 컬러 저 컬러 섞어 쓰는 거 좋아하시는 몽독자들은 너무너무 요거 활용 만점인 컬러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오스테이 컨실러는 안에 TV 스패츌러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얇게 밀착시키기 정말 좋은데요. 특히나 피부 상태 좀 거칠고 왠지 모르게 그런 푸석한 마음에 안 드는 피부 상태인 날 있죠. 그럴 때 요거 한 번만 발라보세요. 제형 자체가 애초에 두껍지 않고 좀 촉촉한 편인데 이 스패츌러가 양 조절까지 해주니까 진짜 그 피부결 사이사이에 매끈하게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이 컨실러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이스 꿀템이었는데 이 영호는 그냥 무펄의 흰색 하이라이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완전 요물인 게 이마나 앞볼처럼 나는 볼륨감을 살짝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부위에 발라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좀 입체적인 효과를 주더라고요. 보통 무펄의 하이라이터는 이렇게 촉촉한 제형보다는 파우더 타입이 많아서 약간 두껍고 뭔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촉촉한데다 특히 쿠션이나 파데같이 묽은 제형에 아예 처음부터 조색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애매한 톤의 제품을 갖고 있으면 그거랑 한번 석발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활용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제가 또 하나 꿀팁을 좀 발견한 게 제가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채도가 높다거나 약간 더 뽀용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애매했던 블러셔 컬러 있죠? 거기에 이거 살짝 섞어서 쓰면 내가 원하는 톤 만들기 너무 좋아서 블러셔 살리기 용도로도 진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원래도 저는 이 컨실러 너무 좋아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 밀크 컬러가 여기저기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진짜 문독자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던 컬러예요. 네, 다음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해서 아, 이 언니 진짜 요거 좋아하는구나 이미 문독자들도 눈치채실만한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피치 블룸이라는 컬러입니다. 이번에 요 피오니티라고 쿨톤의 좀 화이티시한 컬러랑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한 핑크톤의 이 피치 블룸 두 개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문독자들 저는 요거 두 개 다 발라보고 그냥 이 피치 블룸 바르자마자 아 미쳤다 이거다 싶었거든요. 이건 그냥 사셔야 되는 게 애교살에 바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을에 당연히 잘 어울릴 법한 컬러지만 그냥 365일 내내 톤이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데일리로 잘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그 전에 가장 많이 썼던 게 그 샤이닝 린넨이나 듀베이지처럼 좀 애교살을 은은하게 살려줄 수 있는 베이지 톤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투쿨의 다른 컬러들이 저처럼 피부톤이 많이 밝은 분들한테는 좀 팍팍 애교살에 바르기에는 좀 진한 컬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투쿨이 아 너무 베이지는 식상해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어두운 진한 컬러는 싫어 하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안 건지 은은하지만 좀 영롱한 이런 피치 베이지 애교살에 그리면 너무 예쁠 만한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요거는 그 메이크업할 때 지속력을 올리고 싶어요 하는 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요거로 애교살에 딱 올리면 당연히 지속력도 올라가지만 뭔가 이 피치빛만의 울먹 그 물먹 느낌을 너무 잘 만들어줘서 이번에 나온 애교살템 중에는 저는 이 피치블룸이 가장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지만 좀 분위기 있는 컬러를 언더에 바르고 싶었다 하는 문독자들은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이제 가을로 확 접어들면서도 우리 몽독자들 올리브영 기웃기웃, 백화점 기웃기웃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본 베스트 3였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이라는 게 정말 사바사기도 하고 좀 취향을 많이 타는 품목이라 모든 분들의 그 니즈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동안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이 잘 맞았다,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졌다 하시는 몽독자들은 오늘 이 제품들 아마 싹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